뉴욕 캐달리스트입니다. 지난 4월 2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중단, 60일이라는 중단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내 현재의 신분에서 그리고 내가 준비하던 영주권, 내가 준비하던 취업비자, 또 한국에서 준비하던 가족이민 초청, 그리고 주재원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4월 2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는 공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민 초청 청자, 취업이민 영주권, H-1B, 사실 J-1 비자 같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명령이 그렇지만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시행령이 되는 4월 23일 그 이후로부터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현재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밖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민 서류 신청자들, 시민권자,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자녀, 형제, 자매 초청,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자녀들에 대한 이민 행정이 모두 중단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주권자인데 내가 리뉴를 하고 싶다. 현재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리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영주권이 10년이 다 돼서. 그리고 현재 나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진행 중인 케이스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미국 밖에서 준비하는 게 아닌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영주권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되느냐. 자, 현재 미국에서 살고 계시면서 영주권을 리뉴하시는 분들은 이번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이시면서 EB5,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민국 서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사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태를 통해서 연구원들, 그리고 간호사들,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외국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분들은 모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관광비자도 제외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다음에 현재 마지막 인터뷰만 남겨놓으신 분들은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의 행정절차라는 게 매뉴얼대로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100%의 지침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담당 행정관들이나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교육이 미비해서 단순하게 순간에 미스로 해가지고 불합리하게 당하실 수 있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두 번쯤은. 따라서 100%라고 보장이라는 부분은 없을 수도 있는 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령에 따라서 예외 대상인 부분은 미국 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고 계시면서 영주권에 대한 리뉴를 진행하신다거나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 처리하시는 분들, EB5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 현재 사태에 대해서 특별하게 외국에서 인적 구성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은 예외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60일 안에 끝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현재로서는 60일이라는 템포러리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름에 지나서 지금 60일이기 때문에 4월 23일이면 5월 23일, 6월 23일까지가 되는데요. 여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모든 사태가 끝나면 60일 안에 끝날 텐데 60일 안에 사태가 끝나지 않고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민 중단에 대한 60일의 조치도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욕키다리쌤 입장에서 제가 권해드리기에는 현재의 이민 관련 서류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중단을 당할 수밖에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겠지만 향후 어쨌든 템포러리이기 때문에 향후 이 내용이 풀릴 거를 대비해서 그 다음 단계 그리고 현재 진행 단계 하시던 부분들은 변호사하고 미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분들하고 미팅을 하셔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모든 서류를 체크업하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고요. 또한 60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끝나자마자 접수를 하실 수 있게끔 그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철저하게 스탠바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6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게 빨리 나오기를 고대하셨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60일이 굉장히 짧을 수 있고 내가 서류를 더 꼼꼼하게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60일이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다소 관련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일 안 좋은 소식으로 지금 받고 계시게 될 H1B 취업비자이신 분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힘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실 수 있는 전화위복의 어떤 기회가 되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